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2, 3. 네, 오늘의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어제, 약간 소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약간 방송 세팅 하느냐고, 약간 시간이 늦었는데, 네,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게임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전 우리 컨텐츠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먹었습니다. 네, 아찔이의 결점. 네, 파워 먹거리 계열이고요. 네, 요거를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온몸 비틀기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라 지금 예, 저 제 방에는 이제 사람이 안 모이고 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안 그래도 네, 해골아웃 이거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해골아웃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찔의 결점 혹시나 해갖고 이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찔의 결점이 보이십니까? 백하우스입니다. 백하우스. 근데 옵션이 제가 그렇게 딸리는 옵션이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 때.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만화 재생 속도나 아니면 우리 그 고정 속성으로 있는 만화 재생 속도도 거의 최상으로 붙었기 때문에 이거가 그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보면 한 지금 한 110 엑셀까지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의 저랑 이거랑 비슷하죠. 이제 185 카우스까지 이제 부르신 분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딸린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최대 만화가 여기까지는 이제 안 붙었기 때문에 요 정도 있는데 와, 이거를 한 제가 봤을 때 한 120, 130 정도 카오스까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일단 이거를 가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정가로 해서. 네, 과연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팔릴 수 있을지 안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거를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해골아웃 아니고요. 이제 바로 네, 게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별게 없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젠 그 외곽 여기에 이제 정복자들을 하나씩 다 잡았기 때문에 네, 요렇게 세팅이 일단 됐고요. 네, 일단은 티르네 끝자락 위주로 이렇게 돌면서 이제 정식 이제 맵핑이죠. 이제 하나 둘 놓으면서 이제 계속 밀어내기로 이렇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티른만 계속 돌 것 같습니다. 일단 물건이 팔리기 기다리면서 네, 이렇게 티른만 일단 계속 준비를 해서 돌아봐주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계속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티름만 계속 돌면서 이제 그 정복자를 띄우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여기 안 된 애들, 네, 업그레이드 안 된 친구들 그 다음에 올려주고요. 네, 여기도 돌 수 있을 것 같고요. 돌 수 있고 야, 이거 못 돌죠. 왜냐면 그 생명력 간폭이 있으면 네, 여기 한번 다시 지웠다가 네, 다시 올려서 이제 돌만한 맵으로 만든 다음에 오케이. 네, 이 상태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과연 오늘 단순하게 파우와 목걸이가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또 이제 나와줄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가지 이제 부가 목표도 같이 열어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밤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네. 네, 야수들과 지금 약간 여러가지가 많이 또 생겼는데, 퀘스트를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고유 아이템 나와주는 클라스. 네, 좋습니다. 네, 시작 아주 깔끔하고요. 네. 바란 추적 떴습니다. 네, 바란 추적 떴고요. 변기창 지도가 어디니? 티른이 아니고요. 네, 티른만 일단 계속 볼 거고요. 한쪽 맵만 돌 거기 때문에 티름만 옆으로 빼주면서 좀 약간 징하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우리 결전, 그 제가 아마 그 아까 그 비쌌던 파우아 목걸이 얻었던 것도 결전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전 바로 쭉쭉 이어서 아우 제일 싫은 약간 버티기인데
최대한 이렇게 빙빙이 돌면서 잠깐씩 버텨가면서 이렇게 돌게요. 네, 그 다음에 발의 해골 소환. 잠깐만요. 슬슬 약간 빡센 느낌이 살짝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겨내면서 네 이렇게 페이지 2 네 물어볼게요. 네, 또다시 시작 했을 때 네. 어우, 결전이 진짜 꿀인 것 같아요. 파워 목걸이가 나올지 몰랐고, 저도 그 목걸이가 비싼지 몰랐는데, 일단 가격은 올려놨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이게 또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아우, 이거 1카우스짜리 군단. 고리갑옷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결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못 팔고요. 좀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팔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으로 들어가. 지금 약간, 딴청 피우다가, 네, 못 봤습니다. 네, 물약 열심히 먹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가져가면서. 네, 최대한 이제 생존 위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네, 요렇게, 살아남으려고 저 원안에 있는 게 약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게 만일에 페이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몸 머무는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위험했죠? 잠깐만. 네, 피통이 많이 안 되고, 좀 약간 뺑뺑이로 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면서 약간 외곽으로 분산을 시켜놓은 다음에, 발, 해골 소환, 날려! 네.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야, 이거 다 날려먹었네요. 아깝지만, 네, 다시. 뭐, 충분히, 뭐, 누울 수 있습니다. 뭐, 죽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또 돌면 되는 게, 또, 이 게임의 또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또 돌면서, 네, 맵도 아마 완료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보스도 잡고, 네. 제로템이 나왔는데, 제로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카우스, 나이스. 이거 먹어줄게요. 샤샷 아니구요, 오모메트리님. 개시 한번 그냥 해드린 거예요. 일부러 조금의 그냥 기쁨을 위해서 약간, 네, 그렇게 해드린 거지. 너무 크게, 네,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겨낼 거예요. 네, 잠깐만, 위에 뭐가 나와서, 6분이 나왔고, 오케이. 띠링띠링, 카우스 오브 왜 이렇게 잘 나오니? 나이스. 오늘 보세요.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좀 비싼 아이템도 잘 팔고, 좀 약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차피 야수도 이렇게 다 열어준 기념으로 야수도 다 한번 잡고 이렇게 가지도록 할게요. 그 좀 비싼 아이템 좀 약간 좀 얻은 다음에 저도 한 번은 좀 약간 부자의 그 흉내라도 한번 내야 되지 않나.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연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갑니다. 생각보다 다른 우리 뭐냐 좀비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건실하게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잘 또 살아남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버텨주는지 모르겠는데, 결전은 날려먹었어요. 이제 결전 콘텐츠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씩 잘 이겨내면서 끌어와야 되는데, 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 아까 파워 목걸이를 하나 걸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파워 목걸이가 오늘 이제 버리에 모든 것을 아마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달리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팔리는 거 맞는지 이따가 또 이게 중간쯤에 또 틈틈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판단을 한번 부탁드리면서 과연 저 목걸이가 그 100 제가 얼마 올렸나요? 125 올렸나요? 130 카우스에 올렸나요? 네. 과연 저기 이제 오늘 내로 이제 팔리면 너무 다행인데, 안 팔리는지 팔리는지 좀 약간 판단을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와, 정 안 되겠어갖고, 잠깐만. 발 해골 소환까지 눌러놨습니다. 네. 이쪽. 임무 완료. 오케이. 네, 떴고요. 네, 보스는 잡아준 것 같고요. 아니죠. 보스 잡은 게 아니고, 130에 올렸나요? 130에 올렸으면 맞는데, 130 카우스에 과연 팔릴 건지, 이따가 한번 고견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아마 된 거 같죠? 다 잡은 거 같죠? 슬레이어요? 슬레이어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거상 온라인은 아니고요. 아, 네. 아이고, 고름주민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슬레이어를 제가 모르겠어요. 슬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사이클 말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슬레이어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저도 아이템을 좀 검색을 해가면서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해. 그리고 제가 어제 득템한 것 중에 이거 아찌리의 결점, 요거 파워 목걸이를 얻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옵션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오늘 방송 안에 이게 팔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전히, 네, 또 검색은 또 계속 해가면서, 이거 뭐야. 아마 제로 아이템들은 그 레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잘 모르겠고, 고름 주무님, 아우, 안녕하세요. 근데 저도 시즌 이번에 두 번째 시작한 저도 앵린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 슬레이어라는 게 그 직업이잖아요. 직업인데 이제 제가 직업 말고 아마 스킬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스킬에 조금에서 제가 어떻게 또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도 많이 캐릭터를 해본 게 아니어갖고, 아, 어떻게 좀 약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슬레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카 하네요, 그래도. 1카 정도 하네요, 오케이. 네. 그 캐릭터 스킬이 더 중요한 거라,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 시즌이 저도 두 번째인 저도 앵린이라 틈나대로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되게 약간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 과연 또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이제 또 열심히 공부를 해놓고 있겠지만은, 아, 어떻게 제가 이게 당장에 저도 이제 뭐랄까 먹고 살기 힘들고 약간 제 아까림도 잘 못하는 처지여서 그냥 약간 예능 방송으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거지, 아, 좀 약간 도움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해요. 네. 아, 네, 저항을 거의 맞췄는데 계속 누워요? 아, 누우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눕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려움을 많이 진짜 많이 겪었는데, 그 눕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항도 거의 맞추시면 솔직히 안 됩니다. 거의 맞추시면 솔직히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상태가 방어 기제에서는 저항을 다 맞춘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한은 저항으로 이렇게 만땅을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냐, 이게 패시브 노드에서 만일 모르시겠으면은 저항 이렇게 치시면 그 이렇게 저항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반짝반짝 거려요. 그래갖고 보시면 여기 보면 카오스 저항, 아니면 여기 이런 데 보면 모든 원소 저항, 이런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노드 찾아서 지금 약간 그 뭐 방향에 맞는 부분에서 노드 맞는 가까운 데가 있다면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저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 이거 제가 봐도 패스 오브 액자일 너무 어렵고요. 그 저도 약간 지지칠 뻔했습니다. 저도 약간 디아블로 하다가 넘어온 사람인데, 여러 가지로 많이 고통받고 있다가 그 진짜 5기로 버텼습니다. 5기로 버티고, 잠깐만요, 5기로 버틸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저 보셨죠? 저도 이제 계속 눕습니다. 눕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렇게 소환해주고 날아가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눕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눕는 거는 끔살라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약간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이고 약간 우리가 계속 이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지 않나. 아, 이게 계속 눕는 거는 어떻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가 강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힘내셔서, 네, 다음 또 이제 엔드게임까지 쭉쭉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겪어보고 많이 눕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도 머리털이 거의 다 빠질 정도로다가 아주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와, 어떻게 견디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우, 잠깐만, 물약이 너무 없다. 오케이. 어우, 다행히 잡아주었네요. 네, 처형. 네, 이게 처형이 왜 나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도 약간 이 불멸자 연합 같은 경우도 저도 이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어우, 지도 나아졌네요. 나이스. 네, 이런 것도 먹어주고요. 네, 남아있는 연합 이렇게 완료하러 또 나가볼게요. 네.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지만 100% 이해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좀 약간 쌓아오는 그런 지식들이 좀 약간 많이 좀 좌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저도 앵린이고 우리 뭐냐 주민님도 아마 앵린이이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좀 인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좀 싶어요. 진짜 조금만 어려워도 같이 또 이겨내시면서 매일 즐겜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좀 많이 공부 필요하고 슬레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력 스킬로 어떤 거를 쓰시는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뭐랄까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저도 저보다 게임 못하는 사람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는 없으시거든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보면 게임을 제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막 이게 조언 드리거나 이렇게 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거 따라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아우 죄송하네요. 제가 도움이 안 돼갖고 그냥 단순하게 슬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밀리 캐릭터. 밀리 캐릭터인데 밀리 캐릭터도 저도 이제 처음 시즌 시작할 때 저 밀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밀리 캐릭터로 했었어요. 했다가 굉장히 많이 인생의 고통을 많이 보았죠. 네 인생의 고통을 많이 보고 밀리를 이제 안 하게 되고 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금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새로 아마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크로맨서 네. 그러니까 진짜 안 돼. 근데 저항도 거의 맞췄는데 아마 딜이 많이 안 되셔갖고 조금 아마 난이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걸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약간 너무 좁은 지역이어갖고 이거 결전 지금 약간 하기 힘든데 그래도 이겨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처음 이제 시즌이시기도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냥 네크로맨서. 저도 이제 네크로맨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저번 시즌에 7가지 캐릭터를 거치면서 한 개 나왔다. 네. 좌중 나왔어요? 좌중은 제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님. 좌중은 제가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이제 우하 남았습니다. 우하. 네, 우하 남았고요. 아, 몇 레벨이세요? 혹시? 몇 레벨까지 키우셨나요? 근데 왜냐면 이게 저도 약간 그 초반에 그 밀리 캐릭터 키우다가 한 75까지 이제 키우다가 왜 욕을 하세요? 나쁜 마음님. 네, 나쁜 마음이시네요. 네. 네. 오, 뭐야? 지도는 왔다. 지도 못 참죠? 지도는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 제가 공감이 가서 그래요. 진짜 와, 이거는 제가 밀리 캐릭터 처음 키우다가 저도, 와, 죽는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조언 드리지?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또 재미있게 또 해보시다가, 진짜 단맛, 쓴맛, 뭐 매운맛, 뭐, 다 보시고, 그렇게 다시 하셔도 되는데, 54시면, 다시 하셔도 아마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번 콘텐츠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지원 드릴 만한 게 많이 없긴 한데, 제가 뭐 있는 거라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니크라든가 안 팔리는 템들이라도 몇 가지 좀 드릴 테니까, 타블라 팔았습니다. 타블라 팔았어요. 나쁜 마음님. 어떻게 미안해. 어떻게. 타블라 팔았어. 우! 네. 제가 조금의 소정의 그거라도 드릴 테니까 혹시 친출 주시면 제가 아이템 몇 개라도 좀 약간 드리겠습니다. 나쁜 마음님 있으세요? 그러면은 주민님 한번 제 이름이 다토 네크거든요. 54면은 금방 키우실 수 있어요. 또 금방 또 키울 수 있으니까는 솔직히 저는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골 소환 추천드리긴 하는데 정말 좋아요. 이게 아마 키워보시면은 알 텐데 혹시 귓말 주실 수 있으면은 다토 네크 잘 키우는 거 맞습니다. 잘 키우는 거 맞는데 조금 지원은 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렇게 초반 유니크가 있으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는 요 다토 네크
닥터 네코로 귀만 주시면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좀 약간 창고 몇 개 좀 있거든요. 그거 좀 약간 챙겨 드릴 테니까 귀만 한번 주세요. 네. K고름주민님 귀만 한번 주시면 네네네네네 아 계속 키우세요. 어 결전 나왔다. 결전 나왔다. 나이스. 이게 결전이 이제 뭐냐면 이번에 새로 생긴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이제 살아남기가 있고 소모되는 화폐 두 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대가가 카드 묶음 10개네. 10개가 들어가고 네 이런 밑에 옵션들이 버텨내야 되는 그런 몬스터 버프가 있고요. 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돌아볼게요. 아 네네네 아 그래도 지금 계속 키우시더라도 한번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니크 절앱템이나 아니면 뭐 당장 쓸만한 건 아니실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제가 창고에 있는 거라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번 귓만 주세요. 네. 아니 저보다 이게 늦게 시작하신 앵리를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뵙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라도 좀 약간 도움 드리겠습니다. 좀 말씀 바로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귓만 주세요. 귓말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나도 까먹었네. 네 잠깐만요. 귓말 어떻게 하는 거였지? 잠깐만. 귓말 하는 것도 알려드려야 돼. 우리 솔직히 앵리니 분들이 귓말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귓말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 아 물량 먹어야 돼. 물량 먹어야 돼. 오케이 됐습니다. 네. 그럼 막 이거 뭐 이거 레어라도 유니크로 드려야 되는데 아 클랜은 저도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클랜 저도 이제 클랜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길드 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이거 똑같은 게 또 나왔네. 네 희한하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쓸만한 템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장막템이긴 한데 뭐 이런 거라도 좀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은 수준인데. 아이고 에바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퇴근하시는구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민님 일단 귓말을 한번 줘보세요. 일단 귓말 어떻게 드리냐면은 잠깐만 어떻게 주는 거지? 아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요렇게 하고선 잠깐만요 요렇게 네 특수키를 한 다음에 그 제가 다토네크거든요. 다토네크로 귓말 주시면 네 아이고 에바님 아이고 어떻게 그 보스 사이러스나 아니면 잡으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약간 한계가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버프 켜주고요. 네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 새로운 아 딜이 안 박혀요. 어떡합니까 큰일났네. 네 저도 이제 쭉쭉 이어가서 이제 맵핑 바로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아 봐도 모르세요? 어떻게 그래도 혹시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요거 캐릭터 이름 어떻게 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혹시 게임 접속해 계시나요? 요거 여기 있는 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네 캐릭터 이름 알려주세요. 아 손 장애인 아니에요. 손 장애인 아니고 제가 저도 이제 키워보니까 이거 어려운 게임 맞고 한 명이라도 우리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캐릭터 이름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우리 앵리니님 저도 앵린이 두 번째 시즌 이렇게 돌고 있지만 진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보고 계시고 아 내일 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귓말 한번 한번 주세요. 아 에바님은 아 그렇죠 결전 되게 잘 좋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커런시 한번 잘 모은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음 또 이제 준비해서 또 갈 수밖에 없겠다. 네 에바님 아 양처 주민요? 오케이. 아 구독 한 번에 액자 안 뿌리고요. 네 양초 주민님 제가 이제 그거 해놓아야겠다. 잠깐만 이거 친추 어떻게 하지? 잠깐만 친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잠깐만요. 양초 주민 잠깐만 양초 주민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캐릭터가 없대. 양초 아 양천 주민 네 아 접속이 끊어졌대. 근데 이거 요렇게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안돼 이거 도와드려야 돼 진짜. 네 친구 양천 양천 주민
지금 잠깐만요. 우리 지금 친구분 중에 약간 돈 뿌린다고 하셔갖고 네 바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요. 사이 잡고 그렇게 옮기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셔야 돼요. 잠깐만 아이템 주신대. 오케이. 어? 세상에 이거 진짜 줘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 와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받을게요. 아 자리가 없어 진짜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 잘 쓰도록 할게요. 네 잘 쓰도록 할게요. 아 쓰레기라도 버려 자리가 없어. 근데 잠깐만 지금 약간 우리 양천주민님 근데 지금 접속이 안 하셔갖고 지금 친구가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또 이제 또 아마 오시면 네 또 제가 친추 한번 드리고 좀 아이템 좀 약간 절약 때 쓸만한 거 지금 제 지인분이 이것도 주셨어요. 지금 오 액자를 감사합니다. 우리 나쁜 마음님 우리 이거 타블라라사라고 이제 초반에 쓸 수 있는 좋은 템인데 이것도 좀 약간 쟁여놓고 조금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다 챙겨 드려야겠다. 네 이런 거라도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 챙겨놓고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캐릭이나 뭐 어떻게 접근해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요. 네 그 준비해 놓고 양천 주민이 꼭 나중에라도 귓말 한번 주세요.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저보다 앵리님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갖고 아 정말 뭐랄까 약간 네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옛날까진 아니겠죠. 네 감상이 젖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달릴 길이 아직 멀었습니다. 요원해요 저도 뭐 아직 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지도 어, 온 김에 좀만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요 정도만 정리할게요. 요 정도만 조각 그냥 때려 넣어주고요. 장막 해제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 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네 마부가 때문에 뚝딱 올리면 이렇게 마부도 올려줄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데미지가 괜찮은데 데미지가 괜찮기 때문에 또 나중에 드려야지 이것도 한번 뭐 쟁겨 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 뭐 산다고 하셨어. 네 이것도 팔아놔야지. 아 디아3만 하셨구나. 네 아이고 디아3도 아우 저는 너무 저도 옛날에 하다가 너무 졸려갖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셀 3회 9 사지분할 시온 네 얼티메이트 리퓸 이거 맞나요? 리스트 잠깐만 어 리퓸 더 우드 리퓸 잠깐만 3회 9잖아 3회 9 이건데? 이거 맞나요? 사지구나 이거 맞나요? 잠깐만 이거 뭐야? 아이 어 맞아 어 립 어 맞아 이거 맞아 오케이 거래 드리고 네 오신 김에 거래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아 디아3보다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한 게 아무래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 이겨내고 아마 좀만 더 도시면 이거만큼 또 재밌는 그게 없어요 게임이 진짜 솔직히. 아이고 나쁜 마음이 이해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에 1억씩 뿌리면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꾸준히 진짜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약간 여러가지 게임 돌고 디아2도 어? 아 거래가 안됐다. 야 저거 다시 가야겠네. 아이고 이거 포털 없는데 큰일났다. 네 다시 알겠습니다. 술 쏘겠습니다. 네 나쁜맘님 술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술 먹겠습니다. 네. 이해 알겠습니다. 네, 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슬프고 재밌어요, 진짜. 이거만큼 갓 게임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존하는 게임 중에 이거만큼 좀 재밌다고 이렇게 이게 또 있을까요? 네, 진짜. 아, 또 영어 해줘야 돼, 또. It's okay. 네 이거만큼 솔직히 또 재밌고 이렇게 스릴을 꼭 약간 피가 돈다고 해야 될까 약간 사람의 혈압을 오르게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아, 이거만큼 또 재밌는 게 또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또 재밌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네, 해보시길 저는 적극 추천인데, 네, 좀만 버티시면은 아마 충분히 넘치게 또 아마 재밌게 게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제 해골 펼쳐주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뚝딱 요렇게 그냥 발라먹고요. 메이븐의 표시, 오우 드디어 나왔다, 메이븐 나왔다. 아이고 줄지마 기양코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약간 늦게 방송을 켰어요. 네 늦었지만 요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메이븐 표식도 한번 돌리고 갈게요. 네 아 강철부대요? 강철부대가 뭐예요? 강철부대 뭐지?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끝나는 건가? 잠깐만요. 여기 아틀라스 상태에서 강철 부대가 뭐예요? 이거 키가 안 먹어. 오케이, 아틀라스. 네, 아틀라스에서 여기 인카운터가 있고요. 일단 다시 네 티르네 끝자락만 일단 돌아볼 건데, 티르네 끝자락이 이제 지도 수급이 약간 지지부진한 것 같아갖고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목걸이가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이거 목걸이가 안 팔린 것 같아갖고 가격을 좀만 내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한 110카 정도에 이렇게 한번 내놔 볼게요. 팔리나 안 팔리나 좀만 더 기다려 볼게요. 이제 아 이게 뭔지 모르겠네. 네 일단 여기 시작. 달의 사원, 네 티르는 계속 돌면서 지도 수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우 자나 퀘스트 저기 떴고요. 제가 여는 거죠? 오케이. 네 연금 수료부 개꿀티 먹어주면서 이동. 네, 자나까지 쭉 달리면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부지부식간에 여러가지 얘기하다가 정신이 조금 없었는데 지금 약간 83레벨까지 요렇게 또 컸습니다. 이제 네 정복자 뜬 것 같고요. 시크 갑옷 안 먹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나케 하려고 네 저쪽 한번 가야 돼요. 아 뭔가 막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아이템들이나 뭐 여러가지 나쁘지 않게 이렇게 떨어주는 것 같고. 네 아 몇 시쯤에 접속하냐면 제가 한 10시에서 11시 정도에 게임 시작합니다. 보통은 네 10시에서 11시 정도에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구독을 눌러주시고 약간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은 아마 금방 이렇게 또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잉. 네 아마 네 그게 최고 좋을 거예요. 네네네 티르는 아마 다 떠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점수카드 수학 역병, 수학 못 참죠. 수학 헤이워크이기도 하고 이거는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완료할게요. 네. 수학 농장이 생각보다 이제 잘 뜨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수월하게 그 아이템을 매길 수도 있는데. 아이고 네 고름주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이제 저렴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신 다른 분들한테도 좀 나눔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약간 잘 챙겨놓고 제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50몇 대쯤이시면은 슬슬 조금 약간 네, 될 것 같아요. 좀 드릴 수 있는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공주님. 네. 내일 아마 웬만하면은 방송을 킬 수 있을 거예요. 내일 또 오셔갖고 네 오셔갖고 같이 제가 요거 템 드리는 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고 네 다시 요 쓸만한 게 왜 이렇게 네 개밖에 안 뜨네. 네 개밖에 안 뜨고 궁정 열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궁정 열쇠가 모르겠고 일단 제가 지금 돌릴만한 템들이 없어갖고 조금 약간 목표를 잡고 제가 지금 마법봉이라든가 원래는 제가 그거 쓰려고 했어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죠? 그 뭐냐 지팡이로 양손으로 해서 6링크짜리 그게 아직은 너무 비싸갖고 못 쓰고 있긴 한데 근데 나눔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써볼까요? 진짜? 몇 가지가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크런치가 준비되는 대로 약간 세팅 또 약간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해서 와야 될 필요 있는 것 같고요. 네 인카운터 이 얘가 센 친구였네요. 네 그나마 우리 이제 깡패 소환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주 수월하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저번 시즌에 밀리도 시작을 했고
네, 정말 고통을 진짜 혼자 이제 쌈 싸먹으면서 정말 막 어렵게 많이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염색불 이거 안 까져서 안 되나? 네, 염색불 네, 이거 해주고 오로이상 이거 팔리는 건가? 잠깐만요, 데미지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아이고 네 고름주민님 네 들어가세요. 이거 고름주민님 이거 드려도 되겠다. 이거 오로의 희생 이거 데미지가 얼추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거 방어구도 네 한번 날릴게요. 이것도 비싼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랩제가 잠깐만 냉기의 시선 한번 검색 한번 해보고 갈게요. 네 고름주민님 네 들어가세요. 네 혹시나 이것들이 약간 비싸면 안 되잖아. 냉기의 희생. 잠깐만. 냉기의 시선이었죠? 네, 오케이. 검색했을 때, 이 가격이, 네, 1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네, 냉기 시선. 그냥, 네, 돌릴게요. 별로 안 비싸 보이는 약간 막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네요.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어? 고유의 월장석 반지. 월장석 반지 또 있네. 월장석. 월장석 반지에 이게 이름이 뭐니 이게 월장석 반지에 이거 확인 좀 해야겠구나. 오케이. 네 발리륨 원 월장석 반지는 과연 1카 정도 하네요. 그냥 이것도 돌려도 되겠네요. 오케이 다른 유형의 네 잼으로 오 모코우의 포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이템도 너무 많기 때문에 모코우 루비 반지인데 이걸 변했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카 정도 하네요.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정도에서 나머지 옵션 못 봤다. 정작 나머지 옵션 못 봤는데 네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수확 네 안쪽으로 와서 네 두 개만 열려있니 아 세 개네요. 세 개짜리 수확이고요. 네 여기를 열어줄게요. 이렇게 팅팅 돌면서 이제 소환수들한테 좀 맡겨놓고 이렇게 또 돌면 또 아주 개꿀 먹으면서 이렇게 또 갈 수 있겠죠? 네 나쁘지 않죠. 근데 중간중간에 강한 몹들이 있어갖고 생각보다 예 그 바알의 해골 소환을 곁들여 가면서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이제 때려주면은 그냥 아주 따구리엔 장사가 없다고 했어요. 옛말에도 요즘 말에도 그렇고 옛말에도 맞죠. 아주 따구리 장사가 없기 때문에 네 오케이. 어? 방어력을 증진시키자. 퀄리티당 힘. 이거 한번 넣을까요? 이거 한번 퀄리티 올릴까? 이거? 제작. 이거 한번 할게요. 한번 해놓을게요. 오케이. 오. 오. 네. 이거 4개짜리. 어, 이것도 한번 이거 재련. 잠깐만. 홈 4개 연결. 잠깐만, 이거 왜 안 되지? 아, 아이템 홈이 안 비워져 있어서. 오케이. 이거는 비워주겠죠? 비워줘야겠죠? 네, 요거. 4개 연결. 오케이. 다음 자리. 아니 수학도 생각보다 틈날 때 약간 쓸만한 것들이 조금씩은 있어갖고 오케이. 그 다음에 버프도 켜주고요. 네 우리 소환해주고 다시 요 앞으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로 가주겠습니다. 네 아 네네네 아 강철부대 아 옛날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 뭐지? 그 뭐지? 우리 진짜 사나이가 가짜 사나이인가? 뭐지? 그거 아 그런 거 같은 거구나. 아 그런데 아우 그 약간 그런 거 보면 약간 PTSD 오기 때문에 그 아우 군대 뭐 재밌긴 하겠죠. 뭐 극복에 대한 그 뉘앙스는 아니면 막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어 아 그거 본 거 같아. 막 처음에 등장할 때 아 글자는 맞습니다. 와. 지금 쫄지마님이 얘기해 주신 게 어떤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뭐지? 그 등장할 때 앉아갖고 딱 등장할 때 입성할 때 뭐 각 부대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부대인가가 뉴비키였나요? 어디였던가가 막 이렇게 약간 좀 장난기 있게 약간 좀 약간 히히 이렇게 하면서 약간 농담 따먹게 하는데 딴 부대 출신들은 되게 약간 엄숙하게 막 있으면서 막 그랬던 거는 봤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약간 아 강철부대구나. 아유 뭐 더 이상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잠깐만. 소환수 속성 부여 가능. 오케이. 네. 아 그게 707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 특성마다도
너무 빡센 게 또 있어갖고, 아, 제가 아마 한 얘기 맞죠? 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아, 제가 뭐 잘못 본 건 아니길 또 바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집중할게요. 네, 결전 여기서는 생각보다 약간 좀 약간 순식간에 조금 휩싸이면은 좀 잘 눕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와리가리 잘 쳐가면서, 네. 약간 일보의 약간 사이드 어택. 어우. 약간 살짝 위험한데.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고 생존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 발, 해골 소환 이렇게 때리면서, 네, 사이드 돌아주면서. 네, 결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개꿀, 이 개 좋은 거를 왜 안 하시는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지만은, 네, 고대 파편. 네, 플라스크 일단을 제거하고, 네, 이거 해줘야죠. 아마 거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깨면,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도, 어, 잠깐만! 오, 잘못 눌렀습니다. 키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네. 네. 오, 깜짝이야. 씨. 요 상태에서 먹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을게요. 네, 주얼도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마법봉이 조금 약간, 좀 활용을 한번 해보면 좀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다음에 아마 정복자 또 뜬 거를 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나 퀘스트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도 수급을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걸이는 진짜 안 팔리네요. 근데 목걸이는 생각보다 그게 가격이 좀 있어서 그런지 아마 수요가 특정 직업에서 쓰이는 목걸이인 것 같은데, 아찔이의 결점, 아찔이의 결점 맞죠? 결점 목걸이 맞는 것 같고, 아, 그게 생각보다 이제 안 팔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맵을 약간 조금은 좀 꼼꼼히 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맵 수급이 좀 약간 같은 맵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티른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티른이 맵이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진짜 정 안 되면 맵을 좀 약간 사서라도 돌라고 했는데 부두지도 티른 나이스. 오케이, 개꿀. 네, 나와주었죠. 요래서 보셨죠? 요래서 맵을 안 나왔다 거기서 이제 좌절하지 말고, 네, 이렇게 끝까지 그냥 한번 돌아주는 것도, 네, 어디서 이제 맵이 띵동 이렇게 하고 나와줄지 모릅니다. 네, 어우, 다행이다. 맵이 하나 그래도 수급이 됐고, 또 보스에서 또 맵이 수급이 좀만 된다면 정말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노빠꾸기 때문에 여기다 포탈 열어두는, 네, 비겁한 짓은 하지 않고요. 네, 가주면서, 네, 발에 해골 소환 이렇게 바로 때리면서, 네, 튈게요. 나 왜냐면 나 내 몸은 소중하니까. 띵동. 아, 근데 지도가 또 안 나와주었네요. 네, 지도가 또 안 나와주었고, 반지 일단 먹어주고요. 부가 목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거 약간 소환수 속성 부여하는 무슨 옵션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단 쟁여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 뭐냐, 잔태투수에, 네, 요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잔태가 아니었나? 대투수네. 네, 요거는, 아, 이건 너무 싸다. 이거는 그냥 바로 팔고, 네, 나눔할 거 미리 좀씩 준비해 놓으면서, 네, 쟁여놓고, 네, 요렇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달의 사원. 잠깐만. 아, 이거 자나케를 안쪽에서 이제 깬 거구나. 아이고, 인셉션 했습니다. 인셉션. 네, 진짜. 맵 중에 맵 돌고 나서, 야, 잘 돌았네. 그러면서 막 했어요. 아니, 이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그 맵 중에 맵을 돌고 그 와중에 그 안에서 전직 퀘스트까지 하고, 막 그러면은 몇 차에 걸쳐갖고, 맵에 맵을, 그 안쪽으로 몇 차까지 막 돈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난장판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 잠깐, 왜 누웠어? 잠깐만. 이거 먹고, 이게. 이거 와 누웠는데, 이게. 뭔데, 이게. 근데 생각보다 그 좀비랑 그 망령은 잘 버텨주고 있어요. 못 버티는 건 나의 마음이랄까? 그게 못 버티는 거지, 나머지들은 생존이 꽤 약간 쏠쏠하게 이렇게 잘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또 들어보니까는 헤이워크 지역이었네요. 헤이워크 지역이었고, 그 안에서 결전도 다 하고, 지도도 얻고, 나이스. 님도 보고 뽕 줬다고. 나 아주 괜찮았죠? 네, 결전도 잘했어요. 그 안에서 생각보다.
잠깐만 여기 처치입니다. 처치 떴고요. 네, 발 앵골소환 바로 날려주면서 플라스크 채워주는 거 잘 보고 플라스크 한번 빨고 네 그리고 이동하고 근데 여기서 깔아주고 순간 이동하고 처치하고 1페이지 무난히 넘기면서 2페이지 바로 들어가주고요. 네, 순간 이동 여기서는 계속 무빙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밀리 캐릭터나 아니면은 뭐 이동 캐릭터라도 약간 중간에 딜레이가 있거나 아니면 공격 딜레이 막 모션 딜레이가 있다면 살짝씩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무빙을 해주고 이동을 해주는 게 제일 개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의 해골 소환 이렇게 또 날리면서 그냥 아예 다대다 승부로 이게 어느 정도 딜이 되시는 분들은 어쩌 괜찮을 수 있지만 저같이 초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약간 머리 대 머리 명수 대 명수 싸움으로 이렇게 덤빌 수밖에 없어요. 머릿수가 이제 짱이죠 진짜. 발 해골 소환 또 소환해주면 40마리가 순식간에 생겨나면서 엑잘티드 파편 엑잘티드 파편이 생각보다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아주 꼭 먹을래요. 약간 생긴 거는 너무 약간 얼었다 어우 이거 조심해야 됐어요. 네, 순간적으로 네 발에 해골 소환 네 이렇게 다 해주면서 네 웬만하면 여기 처치만 되면 이거 먹을까 안 먹을까 다음 보상 보고 아마 이거는 커런시가 나오는 그 스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생존해야 돼 죽으면 안 된다. 야 여기 다 왔다. 엑잘티드 파편이다. 오케이. 네 저 카드 먹고 안 먹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먹겠습니다. 나이스. 우 나이스 개꿀. 어우 너무 달콤하다. 너무 개꿀. 요렇게 잘 먹었죠. 점점 부자가 돼가는 느낌.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위에서 이 짱 길에서 이놈 시기를 그냥 나를 괴롭혔어. 네 아무래도 네크여도 조금 약간 광활지 좀 넓은 부분에 있는 게 확실히 조금 약간 수월해요. 아무래도 네 여기 투기장에 있는 걸로 보였고요. 저쪽 안쪽까지 또 가주면서 내 지도가 수급이 되는지 그리고 약간 원거리 이 친구들이 빡치네. 이 친구들이 빡치다. 뭐냐면 원거리에서 미사일 투사체를 발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서 들어오는 원거리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아프네요. 아까 순식간에 누운 것도 보니까 이 원거리 딜 이 친구들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진짜 약간 열받았다. 아 잠깐만 물약 계속 먹어가면서 네 어우 뿅 네 지금 지도 떴습니다. 아 이 맛에 진짜 못 끊지. 오케이. 네 틸은 제발 틸은 나이스. 틸은 지도 두 개 더 생겼습니다. 네 수급 완료. 오케이. 바로 이제 투기장 가주면서 제발 이제 지도 하나만 또 줘라.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발에 고소하는 못 쓰는 상황이긴 한데 오 소울 지도 나이스. 발도 비빔면 네 이렇게 해주면서 발에 고소하는 소환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뚜까. 아이고 보스는 별 볼 일이 없네요. 네 주변에 오히려 괜찮은 친구들이 많은 걸 줬습니다. 네 간단하게 창고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커피 이렇게 또 이제 같이 마시면서 이렇게 할게요. 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다. 우리 강철 부대. 그 TVN 계열이었나요? 어디였지? 어우, 진짜 많이 먹었다. 알차게도 먹었다, 진짜. 네, 이거 또 까주고, 이거 내일 나눔드려야겠다. 이거 내일 나눔드리고요. 네, 필요한 것도 밀리 계열 좀 약간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좀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지켜주고 이거 두 개 그냥 팔고요. 상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상점. 홈 달렸다. 정확도 달리고 생명 잘 달렸다. 잘 달렸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쓸만합니다.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잠깐만요. 지금 전미가 하나가 접두갑 있는구나. 이거 더블 컬업까지 잘 됐다. 접두가 이거 비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쓸만한 아이템이 될 거예요. 아마도 네 이것도 내일 한번 나눔드리고 그다음에 우하 네네네네 우하 나왔어요. 우하 못 참죠. 갈게요 우와 잠깐만 우와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거 뭐냐 잠깐만 저 가겠습니다. 나쁜 마음이 저 갈게요. 암초. 뭐냐면 그 전직에서 나머지 이제 전직 퀘스트가 남았는데 와 이거 봐. 와 이거 빡세다. 이거 보셨나요? 이거 포탈?
보탈이 심장 모양이야. 저 굉장히 돈을 많이 쓴 그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네, 우와 신랄한 의혹의 시험. 아 죄송해요. 저 우중입니다. 우중. 우중 남았네. 우중. 아 우중 추하네. 아이 죄송합니다. 나쁜 마음님.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제보를 해주셨는데 우리 있지? 아이고 멍청. 네 죄송해요. 네 다시 돌아가서 하던 거 정리 다시 하고. 아 이거 목걸이 안 팔리네. 이거 목걸이 비싼 거 맞죠 이거? 선생님들 감정 한번 해주세요. 백스틱하우스를 했는데 이거 옵션이 생각보다 잘 달렸거든요. 진짜 나머지 옵션 진짜 잘 달렸는데 이거 생각보다 안 팔리네. 일단 주얼 다 때려 넣고요. 네 더피에 쌍수구 괜찮죠. 그 다음에 이건 장막 제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날릴 거고요. 네 이런 것들 네 크러쉬 날리고 그리고 성유 그냥 추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크런쉬에서 또 이렇게 놔주고 네 장막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정복자가 떴습니다. 일단 정복자 아이고 정복자를 한번 잡고 이렇게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장막 해제해서 네 냉기미 카우스완 이렇게 해갔는데 저항 반지가 됐는데 안 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여기 아마 티를 내서 계속 이제 정복자를 계속 띄울 거예요. 아마. 네, 자나와 또 대화를 하면 될 건데, 아까 자나의 그걸 했죠. 했기 때문에 자나에서 살 수 있는 맵을 또 계속 하나 사놓겠습니다. 네, 아이템 구입으로 리셋이 될 거예요. 티른. 오케이. 티른 이거 사고. 티른 나와라, 티른. 티른이 없고, 안돈 맵. 안돈 맵 하나 사주고 못 참죠. 안돈 맵 못 참고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사주고요. 네 이건 이따가 이렇게 또 돌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네 티른은 좀 쟁여놓고 티른은 어차피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네, 티른 검색 티른 네 한 군데를 조지는 게 네 그게 맞다고 들어갔고 지금 아틀라스 지도상에서 최소가 4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른을 검색을 하더라도 4등급 이상의 그 맵을 계속 돌면 될 것 같아요. 5단계가 요렇게 있네요. 오케이 맞죠? 네 여기 요거 요것도 있다가 요것도 있다가 네 요렇게 돌 준비를 하고요. 이제 노란색 맵을 이제 슬슬 돌 것 같은데 일단 바란에 네 바란 맵이 떴기 때문에 정복자를 하나 띄우면서 네 요렇게 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또 이제 맵을 또 완료하고 빠르게 이제 정복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결전 그 이벤트 때문에라도 생각보다 약간 진행이 조금은 약간 느릴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아 저기 또 있었잖아 앞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약간 유일한 그거기 때문에 뭐 빼고 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생존 기간이네요 개꿀. 그냥 이게 빙글빙글이로 이렇게 돌면은 얼추얼추 금방 이렇게 잡아지거든요. 네. 요렇게 돌면서. 네. 요렇게 하고, 다음. 네. 독구름. 차라리 독구름이 따라다니는 게 좋죠. 네. 여기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동해가면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개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생각보다 랩업도 많이 빠르고 뭐 아주 그냥 수월하게 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개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구름 스택이 지금 몇 스택이 좀 쌓인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네 집중. 여기서 또 이제 순간적으로 끔살 나올 수 있고 발에 해골소환 이렇게 눌러주면서 바로 이동 바로 이동 네 금방 잡았죠. 네 이것도 네, 잡으러 어우 적진으로 들어갔어. 적진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 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이제 소환수들이 너무 듬직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그냥 눈에 그냥 껌 씹듯이 그냥 뚝딱뚝딱 그냥 요렇게 해버리면 그냥 아주 그냥 개꿀. 그냥 보상이 뭔지도 안 봐요. 이제 보상이 뭔지도 안 보고 그냥 랩업 겸 아니면 뭐라도 주겠지 하는 겸 해서 그냥 쓱싹싹 돌다 보면은 아주 개꿀티로 그냥 아주 그냥 순식간에 잘 누울 수 있, 돌 수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4차 전지까지는 안 했고요. 그 4차 전지 스택을 아직 못 쌓아놓고는 했는데 잠깐만요. 범위에 수사체 간폭 잠깐만 요거 해줘야지. 수사체 간폭할 게 없어. 난 수사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네, 바알의 호소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스택이 요거하고 아마 다음 스택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네, 그 두 스택만 아마 버티면 모든 보상을 다 먹기. 오케이. 오! 오, 순간적으로 약간 누울 뻔 했죠? 잠깐만. 지금 패시브 하나 찍고 갈게요. 선생님. 잠깐만요. 네, 요거 할 건데, 패시브 찍을 수 있나? 아, 지금 못 찍네요. 이거 끝나고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패시브. 네, 하나 생존 피통을 좀 약간 찍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좀만 기다려. 생존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개꿀이에요. 그냥 요거는 약간 사이드에서 돌아가면서 약간 따라오게끔 만들면서 빙그리 돌면 둥글게 둥글게 쫙 이렇게 돌면 아주 개꿀. 다 먹었습니다. 이것이 개꿀. 네. 어이구, 지도도 나왔다. 글렌나크 나왔네요. 파워 8단계가 나왔네요. 그래도 8단계. 나이스. 아주 좋죠. 패시브에서 생존 그 피통 늘리려고 네, 이걸로 가져갈게요. 4200에서 과연 얼마나? 4323. 오케이. 네, 한 100씩 더 오르네요. 오케이. 이 정도라도 만족이죠. 네. 나중에 최후의 피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피통 관련해서 아마 스펙 오픈을 올릴 것 같고, 아이템이나 나중에 목걸이도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바꾸고 있었는데 조금 바꿔놓고 아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네. 커런시들도 얼추 많이 쌓였고,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템들을 아마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약 세팅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세팅 좀 바꿔가면서, 아주 저도 약간 두 번째 시즌이긴 하지만, 좀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서당께도 배우면 그렇게 잘한다는데, 이것도 성의 때문에 이것도 하고 갈게요. 지금 약간 정복자 잡으러 와서 부가적인 퀘스트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떠요. 그리고 아 잠깐만, 오 위험했죠? 위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험했지만 그 극벌. 네, 하고 인카운터 시작. 네, 바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는 좀 약간 뭐 정이 안 돼갖고 어떻게 이걸 처리되나, 이거 약간 디펜스 게임이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어렵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뭐 그냥 하는 대로 또 약간 재밌기도 하고 수월하기도 하고 나쁘진 않아서 뚝딱뚝딱 해주면 또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팅 완료. 네, 해주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또 때려주고 그냥 바알의 해소수원으로 누가 이렇게 명수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아주 근처도 못 나옵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주 자동공격이라는 소환수 특성상, 와 이거 소환수의 약간 그 뭐랄까 그 AI를 뭐 줄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거는 이거만큼 또 좋은 게 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동해주면서 또 이제 해골 소환 눌러주면서 진짜 약간 제가 너무 초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네크로맨서만큼 제가 이제까지 한 7개 이상의 캐릭터를 지금 해봤었는데 이거만큼 약간 수월한 게 또 없는 느낌이에요. 또 이제 네크로맨서 약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국밥 중에 약간 이제 김치말이 국밥처럼 약간 말릴대로 말려갖고 아주 그냥 개꿀 이렇게 있는 국밥 빌드긴 한데, 너무나 이게 돌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럽게 이렇게 잘 말아먹고 있습니다. 국밥도 이런 국밥이 없죠. 인카운트 거의 다 먹을 것 같네요. 네, 여기는 네, 낭종 벌써 뜨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 여기만 잡으면 끝. 네, 인카운터 완료. 네, 이제 있는 것들. 자, 옵션 준피했는데 또 이제 그 인옵션이 어떻게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먹어놔야 돼요. 네, 페난투스 코인도 신나는 대로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니까. 오케이, 성유 널 기다렸지. 네, 이것도 낭종. 네, 그녀의 가면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성유만 이렇게 챙겨주고, 네, 다음 지역. 네, 이쪽이 맞는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맞아. 바로 옆에 있었네. 보스예요, 보스. 이 친구 보스 맞고요. 아, 잠깐만. 이거 잘못 눌렀다. 잠깐만. 이거 발의 해고소환을 너무 빨리 눌렀어요. 지금 잠깐만. 잡을 수 있니? 어우, 안 주고 잡았는데, 메이븐의 초대 나왔네요. 메이븐의 초대도 같이 떴네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를 물약통을 조금만 채우고 갈게요. 지금 약간 옆으로 간 다음에 지금 다른 줄들 잡아가고 약간만 이렇게 물약통을
조금만 더 채우려고 했는데 없네요. 네, 물량. 아, 그냥 이거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잡아도 될 것 같고. 잠깐만. 아, 여기 하나 떠 있었네. 역병의 능포? 이거 뭐야? 뭐가 하나 떠 있었네. 뭐 떨어지긴 했는데. 아, 별거 아닌 템들이 이렇게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바로 가서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ow dare you? 오케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해골수환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아, 지금 열어줘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키가 아니라고. 아, 발에 해골수환 못 열어. 어떻게 지금. 아, 해골수환 열어야 약간 녹이는 모습이 이렇게 싹 보여드리면서 약간 페이지 씹어먹기를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지금 소환, 지금 소환. 네, 소환 들어갔습니다. 아마 뚜까 이렇게 펴지면서. 아, 몇 마리인지 저도 몰라요. 오케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쌈싸먹고. 네, 그래도 아마 저번 시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 바뀌신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많이 괜찮아졌죠. 그래도 사람 됐습니다. 네, 여기로 가시면서 이제. 네, 오랜만에 크게 왜 웃어요. 잘하고 있잖아. 왜 그래 진짜. 네, 왜 이러신가요. 네, 아, 잠깐만. 이거는 버려도 될 것 같고. 네, 이것도. 이게, 이게 뜨긴 떴는데, 별로 쓸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템 레벨이 그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팔릴만한 템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오케이. 요거,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음흉한 시선. 음흉한 시선, 얼마니? 음흉. 음흉. 시선. 네, 검색을 해보면 이것도 아마 1카 정도 하기 때문에. 아, 골수환 아틀라스라뇨. 골수환 아틀라스라뇨. 이것도 그냥 팔아주도록 할게요. 왠지 팔릴 것 같아. 이것도 그냥 정가로 이렇게 해주고. 오늘의 목표는 이거 파는 겁니다. 이거 파는 거. 이거 이제 팔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제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창고 띄우고. 네, 가도록 할게요. 이거 아마 지금 옵션도 지금 약간 팔릴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저 정도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인큐베이터가 있었네. 인큐베이터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이븐의 초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아틀라스에서 이거를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제 또 이어서 이렇게 또 다 얻는 대로 또 적절한 지점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 거고요. 아, 음흉한 시선 지금 팔렸다. 오케이. 아, 바로 올리니까 바로 오네요. 네, 이거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 음흉한 시선. 나이스. 자, 성을 일단 넣어주고요. 네, 거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틈난대로 장사를 계속 해야지. 네, 아주 좋아요. 오케이. 제가 파티를 나갈게요. 파티 나가고. 오케이. 메이븐의 초대.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메이븐의 초대도 그 뭐냐 감시자에도 이게 넣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 지역을 계속 돌다 보면 메이븐의 그 수치가 있습니다. 네, 그 도전 과제가 또 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아마 금방 잡을 거야. 잠깐만. 키를 단축키를 잘못 누르고 있어 내가 보니까 지금. 네, 아 잠깐만. 또 그러네. 아, 이걸 누른다고? 이거를 레알리? 이걸 누울 수가 있나? 세상에, 메이븐의 시선을 누른다고? 지금 이.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네, 일단 피해주고요. 우리 소환수들한테 맡겨놓을게요. 아마 우리 열심히 또 치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또 시즌이 또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적응하는 친구비 한번 냈습니다. 네, 친구비 한번 냈고요. 네. 지금도 약간 키가 좀 잘 먹진 않았는데. 오케이. 네, 보스도 수집하기. 네, 떴고요. 아, 티르네 끝자락에서 이거 뭐 줘야 되는 거지? 잠깐만. 에도라가 안 들어서 아니야. 아이라를 안 넣고. 시면 안 찍을 것 같고. 침략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환영. 아, 복제된 용토, 환영, 이게 오환영이나 뭐 환영 계열을 하려면 여기 찍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나중에 찍을게요. 좀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찍고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스킵. 네. 지금 당장 제가 좀 약간 구분이 안 돼갖고 저도 미리 약간 준비를 하긴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준비가 좀 조금은 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슬슬 노란색 뭐 맵들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아틀러스 지도 확인했을 때 부강목표는 어차피 다 깼어요. 깼기 때문에 오케이 이 상태에서 네 우리 실험관을 넣을 수 있는 네 여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아니고 여기는 새로운 데고 네 여기도 아니고 여기 실험관을 넣을 수 있는 데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네 계속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될 것 같고요. 힘맵 위주로 먼저 하나 남았네. 얘네 힘맵 하나. 그 다음에 준을 할까? 니코. 니코도 한번 해줘야겠죠? 니코 찡도 이렇게 올려주면서. 아주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돌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아마 티름만 계속 돌 거라 맵 수급이 중간에 끊기지 않기만 바라고 있는데 과연 또 이제 의식을 안 할 거예요. 의식은 안 할 거고 근데 의식이 떴죠 저기. 잠깐만 이거 가득 찼다. 마왕사님 또 가득 찼네. 또 이따 나중에 한번 또 돌아줘야겠네요. 아이고 니코 아깝다. 니코도 생각보다 그 광산 들어가면은 그 지하 침수 늘리는 그 재미도 있고 아주 괜찮은데 아 조금 아깝네요. 네 뿅 뿅 지도 오케이. 네 렉스가 떴고 아주 당장은 필요 없겠죠. 네 띠링 띠링. 네 오구들 나오면 못 참고 다 먹어주고 네 이동하면서 이게 많이 진짜 약간 지도가 돌기 너무 좋다. 약간 넓기도 넓고 약간 빙글빙글 요렇게 약간 넓고 약간 광활한 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갖고 생각보다 이동하거나 아니면 무빙하는데 거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나중에 선호맵이 있다면 만 협곡 뭐 막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발도엔 협곡이죠. 못 참죠 보통.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또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많이 나왔는데 아 그리고 아까 그 앵린이 분 그 진짜 막 이번에 처음 시작하신 분 그분은 조금 약간 걱정이다 진짜. 저는 그나마 뭐 방송 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갖고 처음 게임이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여러 가지로 약간 지식도 많이 없고 좀 약간 괜찮은 부분이 많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재밌어 보여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길이 막혀갖고 진짜 약간 굉장히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앞가림이나 일단 뭐 잘하는 걸로 네 일단 해서 네 이제 정신 차리고 네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생존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별일이 없다면 아마 끝까지 이제 다 먹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네 이렇게 먹으면서 해골 소환 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보면서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보다 얼추 뭐 했네 뭐 이렇게 해도 순식간에 그 약간 레벨업이 좀 돼 있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저도 벌써 83레벨까지 올랐어요. 저도 이제 서버 이번 시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83레벨이면 아주 제 기준에서는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발대검 이거는 좀 너무 허접하긴 한데 네 그래도 네 한번 이렇게 다음 단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네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지도록 하는데 네, 눕진 않아야겠죠. 눕지 마라 임마. 눕지 마 오케이 네 벗어놔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독구름 버섯구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거 피하고 오케이. 생각보다 바닥 피할 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되게 중요해갖고 그 뭐 이펙트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막 그 별 수 없이 막 그렇게 날라와 주는 게 있으면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네 그거 피하고 오케이. 생존 완료됐나요? 완료. 네 다 먹었습니다. 다 발라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주문서 이거 좀 먹어놔야겠죠. 슬슬 조금 약간 적게 나오는 느낌도 있네요 왠지. 아니 기분 탓이겠죠? 네
어, 메이븐 목격이다. 메이븐 목격 이렇게 떴고요. 오케이. 아, 여기가 보스네. 아, 여기가 보스였다. 오케이. 네. 아, 만지도 이렇게 목격 완료됐고요. 아, 지도가 안 나와줬다. 지도가 안 나와줬고, 허리띠. 허리띠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서 옵션 이렇게 뚜까 때려보면은, 네, 요거 확인. 어, 저항하고 하얀 번개, 그 다음에 생명력 안 달리고, 그 다음에 전미. 적두에 생명 붙일 수 있고 수학으로 돌릴 수 있긴 한데, 오케이. 당장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왠지 당장 안 쓸 것 같고, 렉스, 글렌나크, 오케이. 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근데 오늘, 아, 이거 짧게 키긴 했지만, 아, 이거 팔렸으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찔의 결정. 아, 이게 오늘 방송 킨 게, 이거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거 장사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안 팔렸어요. 어떻게, 이거 약간 악성 재고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이제 얼마가 됐던 또 이제 팔릴 수 있겠죠? 좀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또 이제 세팅 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약간 늦게 켜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밤이 또 많이 늦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길게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짧게 방송만 잠깐 킨 다음에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방송 끄더라도 좀 더 약간 제가 돌 수 있는 부분 좀 더 연습해놓고 돌고 또 다음 시간에 네, 열심히 또 재밌게 방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들어갑니다. 뿅. 네, 가요. 안녕.